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식물집사입니다. 여수살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식물 근황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162번 친구까지 했었죠. 163번 이 친구는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이에요.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 163번. 그리고 164번. 이 친구는 알로카시아죠? 무늬 없는 알로카시아 164번이고, 와우, 이것도 몽둥이 됐다. 몽둥이는 빼고요. 163번 친구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 공룡처럼 생겼나요? 그리고 164번 165번은 오, 이 친구 좀 쳐줘야지, 그죠? 정원에 버려졌던 친구 163번 그리고 164번 아니지 3번 4번 5번 6번 3번 4번 5번 6번 이번 이 친구는 6번 166번 친구인데 베고니아 중에서 이렇게 무늬 천재를 가지고 있는 거는 흔치 않죠. 베고니아, 희귀식물 베고니아 중에 희귀식물인 이 친구가 166번. 요 달개비도 같이 166번에 넣어줄게요. 어구, 잎이 또 떨어졌네.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면 잎이 떨어져 버려서 조심해야 돼요. 물속에 일단 넣어놓고, 짜잔! 167번 충분히 쳐줘도 돼요. 이렇게 보면, 뿌리가 잘 자라고 있죠? 뿌리가 잘 자라고 있고, 이게 피자, 고정핀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이 친구도 베고니아 167번. 그리고 머큘러타가 들어있는 이 친구는 168번. 무늬 좀 봐. 너무 귀엽죠? 너무 특이하죠? 마큘라타가 들어있고, 동생네 집에서 뭐 이름이 좀 아주 특이하던데. 아무튼, 이 친구는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63, 4, 5, 6, 7, 8, 9. 169번. 참 특이하죠? 베고니아 같아. 루즈 베고니아는 아닌데. 그리고 이 인맥 뒤에가 엄청 다글다글하게 하얗게 투명한 구슬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로카시아 자구는 좀 빼고요. 무늬 로즈 베고니아. 와우! 이렇게 자라주었네요. 잎 뒤에 이 친구를 100 70번으로 할게요. 200번이 안 넘어야 될 텐데. 제가 300여 개 가지고 있다가 200여 개로 줄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나눔도 했고. 자, 170. 그 다음에 171번 달개비. 제가 엄청 사랑하는 달개비. 달개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달개비 종류도 171번 친구.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귀하디 귀한 이 친구는 171번 친구인데요. 볼까요? 너무 오, 이 무늬 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고스트인가? 그죠? 171번 친구는 거북 알로카시아 바리아 같아래요. 거북 알로카시아에 무늬가 있는
옐로우보다 더 비싸다는? 값이 나간다는, 값이 나간다는 거북 알로카시아 바리에가타가 171번으로 할게요. 물을 좀 주고. 이렇게 식물방에 넣어두었던 제습제가 물로 가득 찼어요. 한 10개 넘게 해놨었는데 가득 차서 이제 가는 길에 비우고 가야겠죠? 172번 친구. 너무. 무늬 중독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스파트 필름 종류인가? 쪼꼬미님이 주신 건데. 172번. 173번. 베고니아 입꽂이 해놓은 거. 174번. 요래, 요래. 이 친구들이랑 같은 거예요. 17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75번 친구, 일로 와봐라. 우샤. 175번 친구. 화분이 아름답지만 저는 이런 화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봅시다. 1, 2, 3, 4, 5, 175번. 그리고 너무 통풍한다고 선풍기를 많이 틀어놔서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누렇게 잎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정리하고 물도 좀 주고 분무를 좀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요. 171번, 2, 3, 4, 5, 6, 176번 친구고요. 176번을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있어요. 자, 이건 다음 화면에 또 만나요. 171, 2, 3, 4, 5, 6, 176번. 그리고 밖에 있는 친구들은 따로 소개를 할게요. 여기까지 여수 사리 식물 근황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